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여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로 돼 너의 꾼 꿈이 무엇이니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그 형제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산, 분뇨, 다른 거에 대한 디자이어, 욕망, 이 모든 걸 다 제거하시고 오직 초점이 예수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이 배가 되므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 예수로 더불어 분명해지고 온전해지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며 새로운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지게 역사하시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대로 살다 그냥 가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직도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꿈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크리스틴, what is your purpose?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됐거나 struggling, ongoing processing. Yes? Okay. 물론 10대니까 ongoing processing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린? What is your purpose for your life?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et. 13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만. 서티는 스트럭을 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몇 살 때? 12. 예수님은 12 때 벌써 이미 알았다는 거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기 시작한다. 리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 부모님들은 모르십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성경 가볼까요? 잠언 29장. 우리 안에 목표가 없으면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Perish. 찾으셨나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revelation. There is no vision, no hope, no dream, no revelation. 어떤 계시나 묵시나 꿈이 없으면 people cast out. People 뭐라고 돼 있어? 야, cast of restraint.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목표가 없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다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첫째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자, hope of glory.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hope of glory. 모든 것을 회복하는 소망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마음을 드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퍼포스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갑자기 꿈이 생겨요. 워우! 송자민이 나이 먹어서 늦게 예수 믿었지만 꿈이 생겼어요. 어디로? 전 세계로 받고 다니는 꿈. 야, 평신도인데 미셔너리나 패스터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일으키는 꿈. 자, 하나님은 특별히 어느 때 이런 꿈을 주시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런 꿈을 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아들을 늦게 낳은 게 17세에 요셉이 17세인데 엄마가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몇 살에? 10대.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는 큰 엄마 또는 아빠의 그 첩들 그 사람도 같이 살았다 했잖아요. 같이 지냈어요. 쉽게 말하면 포스트 패밀리 미국에 디보스하고 다시 시메리하고 하면 그런 패밀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야곱 패밀리를 만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사는 패밀리들이 이럴 수 있어요. 디보스하고 다시 하고 대비하자면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살면서 양을 치웠다. 일은 똑같이 해요. 이 아이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빠는 여럿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 안에 엄마가 없는 요셉, 늦게 난 요셉에게 마음이 쓰인 거예요. 애가 외로울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얘를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편애로 보이죠. 여러분도 어려서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 누굴 더 좋아한다, 누굴 더 사랑한다, 집에서.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있어요. 내가 둘째이기 때문에. 야, 항상 첫째가 입다 마른 낡은 것을 둘째는 항상 새 것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물려받고 그 물려받는 날 형은 새 것을 사와요. 굉장히 이게 섭섭해서 또 생일이 또 나는 또 12월 달이라 크리스마스하고 겹쳐요.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생일 선물하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도매급이에요. 그 내가 못 받은 한쪽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어? 그렇다고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또 봐요. 아들 막내라 귀엽대요. 아들 삼형제인데 아들이 막내래요. 걔가. 또 늦게 또 늦둥이로 딸을 뒀어요. 이 딸이 늦둥이니까 또 아빠가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되 우리 막내 여동생, 나보다 한 7살이나 어린 막내 여동생 얘만 아빠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떨고 이쁨을 받는 거를 나는 내 눈으로 봤어요.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를 사랑하니까 이 요셉이가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형들의 비리를 리포트했어요. 내 여동생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치가 보는 관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치가 보는 관점에서 오빠들의 비리를 아빠한테 일렀어요. 물론 나는 비리를 저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일러봤자 나한테 걸려들 건 하나도 없지만 항상 개로 인해서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써 있더라고. 똑같은 일이. 자, 그 보세요. 더더군다나 아빠가 성경 제일 재밌어요. 아빠가 히라고 써 있어요. 영경에. 아빠가 직접 채색 옷, 컬러풀한 독특한 옷을 직접 만들어서 요셉에게 주었다 돼 있어요. 막내인 베냐민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었다? 요셉에게 주었다. 오케이. 자기 첩한테 시켜서 만들어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옷을 입어본 적 있으세요? 그만. 아빠가 직접 데려가서 사준 옷을 입어본 적 있어요? 뭐 그건 있는데 직접 만들어준 옷을 입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아마. 오케이? 양복잡 아저씨는 만들어줄 수 있겠네. 아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낙제 나오네. 오케이. 자, anyway. 여기 지금 아빠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형제 중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자, 꿈을 주고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 항상 꿈을 주고 일을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주었을 때는 자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토리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형제 간에 쉬프트가 일어나는데 쉬프트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스페시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꿈을 줘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러면 꿈을 받는 순간 영의 세계 속에 시프트가 일어나요. 자, 시프트가 일어나면 오토리티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governmental authority,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불렀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관문 중에 첫 번째가 test of jealousy예요. 시기 질투를 통과해야 돼요. 자, 요셉에게 꿈을 주니까 요셉이 겸손하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형들한테 얘기하면 보나마나 지금 아빠가 더 관심을 가져서 형들이 얘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hate.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watching의 대상인데 거기다가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형들아 들으세요. 형들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예? 왜? spiritual authority, 영적인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안 들으면 나중에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요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영적으로 레벨업을 어떤 꿈을 줬다. 꿈은 C예요. C. 그냥 씨를 줬지 아직 오토리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토리티가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재번에 뭐가 오냐면 젤러스가 와요. 이 젤러스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이것저것 안 된다 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집안에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한테 와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 줄 아세요? 우리 형이요. 이미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와가고 첫마디가 너 같은 놈이 무슨 신학을 한다고 네가 신학이 뭔지는 아냐. 난 처음에 왜 이 양반이 갑자기 업셋이 돼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는 이미 신학에서 목사 됐으면 됐잖아요. 근데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내가 그 양반이 다는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초교파, 교단 속하기 싫다. 교단끼리 싸우는 게 싫다면 난 초교파로 간다. 그래서 내가 딱 교단과 관련 없는 초교파, 이반젤리컬, 복음, 미션 하는 그 선교 학교로 갔어요. 신학교, 양평으로. 그랬더니 이제 딱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여튼 만났다 그러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시비를 걸어요. Jealousy. Spirit of Jealousy. 이걸 잘 통과해야 돼. 잘못 통과하면 이 사람들의 트랩에 걸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져요. 하와이에 왔어요. 이쪽에 비갈랜드에. 비갈랜드 와서 내적 치유 사역을 조용히 했어요. 난 시끄럽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카일로에다 쳐박았어요. 처음부터 여기 앞에서 했으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지금도 2단, 3단 하고 나 죽이려고 난리 치는데 야 별의별 거예요. 그냥 조용히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늦게 어느 한 목사님이 내적 치유에 자기도 몰입을 해서 자기도 치유를 한대요. 그럼 됐어요. 그분 그분대로 하면 되고 난 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만남은 우리 아들 욕을 막 해요. 그리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와이에서 내적 치유는 최고 힘들고 최고 깊은 단계에 한대요. 누가 뭐라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역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회 가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섬겼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적 치유는 다 틀렸대. 그래서 그걸 작파하신대. 더 이상 안 한대. 그러더니 하와이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고. So speed of jealousy. 첫 번째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어떤 꿈을 딱 받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move,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가 와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도 와서 배워서 뭔가 변해가니까 평상시 친하게 지낸 분이 와갖고 난리를 쳐요. 이 사람한테 시기 질투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시기 질투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킨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 묵상하셨어요? 주의시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게 이방인에게 보냈죠. 이방인에게 보낸 이유는 이방인에게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요걸로 시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나잖아요. 여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겪어봐야 영적인 성장 과정에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기 질투가 반드시 있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시기 질투를 하나님 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팔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팔아먹는데 그냥 안 팔아먹어요. 거짓말로. 오래 아껴서 팔아먹어요. 이게 시기 질투. 영적인 배틀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가봅시다. 자, 먼저 사도행전 7장. 여러분이 영적이 성장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코스에 여러분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9절, 10절. 자, 이게 스테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7장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더라. 자, 권세가 치리자까지 될 때까지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서 팔았다고요? 시기에서 팔았다. 예스. 근데 요셉이 지금 아직 몰라요. 17세니까 뭘 알겠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 떠났고 그러니까 허탈감. 근데 아버지가 그 더 사랑을 해주고 관심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기양양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의기양양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아빠까지도 나한테 절하더라. 도가 좀 지나쳤죠. 왜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내 기도 받고 나왔다 이렇게 돼서 말을 데인저러스. 그러면 시기 질투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걸 크러쉬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치유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를 겸손히 인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제가 치유가 되고 나서 안수하니까 치유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나니까 막 안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걸 다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사람들 세워놓고 안수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핍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건져요? It's not you. It's not from you. From me. 요셉이 언제 이걸 깨달았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구덩이에다 묻었을 때 제일 먼저 벗긴 게 뭐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프라이드, 에러건트를 벗겨야 겸손해지죠. 자랑하는 곳에 형들이 갔다가 뭘 묻혔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혔지. 왜? 아버지한테 보고할 때 걔 짐승이 얘를 물어서 피를 묻어서 죽였다라고 하기 위해서. 잘 봐요. 채색 곳에 뭐가 묻어야 된다? 피가 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색 옷이 벗겨질 때까지
jealousy에 대한 스피릿이 여러분에 계속 올 거예요. 도전하는 영들. 이유도 없어요. 영문도 몰라요. 어떤 때 여러분이 대체 내가 뭘? 그럴 때 겸손하게 여러분 속을 바라보면 돼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That's right. 이게 하나님의 키포인트예요. 모든 시추에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팔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오직 바라보는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왜? 그래서 미리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꿈을 주는 거예요. 목표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50장으로 나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흑암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 갑자기 이민 먼저 간 우리 처갓집으로 우리 마누라와 애들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묵상할 때 이사야 50장을 가지고 나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흑암에 처할지라도.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지금 뉴욕에 가는 게 흑암에 처하러 간다는 거네. 그때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러스타라. 그 한마디 내 꼭 붙잡았어요. 와봤더니 내가 생각한 그림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나는 어떤 꿈을 꿨냐? 미국에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 하와이로 선교 훈련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려는 꿈을 가지고 내가 미국 온 거지. 미국 와서 돈 벌고 사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요구되어지는 모든 환경은 왜 집에 앉아 있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흑암에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I'm ready.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다. 자, 볼까요? 로마서. 하나님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게 로마서 10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라하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시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잘 보세요. 말씀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 많이 그럴 거예요. 뭐 나 없으면 되나 보라. No.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 없으면 되나 보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으로 하게 만들어요.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 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의 부름을 보라.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없어요. 별로요. 학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No.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소리티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열 골의 권세를 주리라. 자, 하나님이 콜 하면 권세가 와야 돼요. 맞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 너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내가 말한 너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소리티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 젤러시를 통과해야 돼요. 젤러시. 워. 선교회 가면 요런 게 많이 동작해. 젤러시.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는갑다. 저 사람 방은 좋은 방이고 내 방은 왜 이렇고 막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젤러시야. 스피릿 오브 젤러시. 이 과정을 겸손하게 통과해야 돼. 자, 바울도 애누리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애누리가 없어요. 오케이. 먼저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른 일을 하는데 배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거 그림을 가지고 통과해야 오소리티가 주어져요. 통과하지 않고 피하거나 합류화시키거나 도망가거나 디나이하면 더 큰 게 와요. 이해하시겠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다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 중에서는 은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에르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이러니죠. 홀로 있는데 자녀가 더 많대.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레디고 할 때 여러분에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넌 빌리버가 아니라 빌리버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시비를 걸고 이것저것 태클을 걸고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사관과 신사란 영화 보셨죠? 해군 파일럿을 키우는 영화죠? 그 장교를 훈련시킬 때 누가 훈련시켜요? 하사관들이. 상사. 오케이? 훈련시킬 동안에는 장교 후보생보다는 권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절절 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언제 판도가 달라요? 요 관문을 통과했을 때 자기를 가르친 하사관이 경례를 붙여요. 지금부터는 당신이 나보다 더 상위 오토리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하사관이 하갈의 후손들이 하사관들이에요. 교회에 이 하사관들이 참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염소 자식들. 뿔난 자식들. 이해하시겠어요? 일부러 집어넣어요. 잘 봐요. 부산에서 잡은 물고기를 서울에서 싱싱하게 먹게 하려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한 마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안 잡히려고, 안 잡혀먹으려고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 좁은 데를. 그러면 아주 싱싱해져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오면 바닥바닥바닥 하도 써서 살도 아주 윤기가 나고 녹아요. 몸에 샥샥.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 첫 번째가 젤러시다. 네,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을 태클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이신데 주이들이 첫 번째 태클 거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똑같아요. 13장 45절. 오케이. 잘 있었습니까? 자, 14절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시기 질투요. 자, 왜 그냥 바울이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몰라요. 자, 봐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누가 설교하면 대본에 뭘 써차면 어디 신학교 나왔냐부터 조사해요. 맞죠? 그 다음에 교단이 어디냐. 그 다음에 유학파냐. 뭐 미국 트리니티나 뭐 이런 데 다녔냐. 오케이. 여러 가지 걸 해.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이지. 그게 오토리티의 근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시기를 걸어요. 자,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적도 없고 디모닉 이런 액티비티가 나타나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란 세파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날 한번 설교해봐라. 자, 한번 설교해보라고 준 거예요. 합법했더니 회당이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뭐가 발동해? 시샘이 발동.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 노하우가 많다며. 노하우가 많다는 소리 난 해본 적도 없는데
내 전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그쪽으로 내보내면서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스몰 그룹을 만들어주고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몰 그룹 안에 사모님, 자기 사모님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삶을 나눠요. 우리 삶을 같이 얘기하고 나누자. 그래서 나눴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모님이 나누면서 많이 우셨어요. 아픔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요, 내가 뭘 몰랐냐면 교회마다 가면 저 뒤에 유아실이 있잖아요. 커튼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유아실 뒤에, 커튼 뒤에 이것을 숨어서 관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누가 봤냐면 그 목사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참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성령님에서 부분적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첫 번째는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이제 사역이 들어갈 거예요. 말씀으로 점점 가면서. 첫날은 이제 서로 백그라운드에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첫날 나눌 때부터 성령의 역사에서 제일 많이 우신 게 사모님이셨어요. 갑자기 목사님 나 좀 보세요. 그래서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대회 첫 마디가, 네가 왜 공개적으로 우리 사모를 울려서 망신을 시켰냐. 대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아니요, 난 망신시킨 적 없대요. 그냥 삶을 나눈 것뿐이에요. 뭐 어려운 거나 힘든 거 있으면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한 것뿐인데.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자기가 봤대, 뒤에서. 그 유아실에서. 자, envious jealous.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또 같이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쫓아낼 때마다 이들이 항상 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항상 시작은 뭐예요? 시기, 질투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레벨업 될 때도 뭐예요? 시기, 질투다.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안다. 나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움직인다. 그럼 뭐가 온다고요? 시기, 질투가 와요. 오니까 시기, 질투가 오는 게 더 잘 나가고 있는 거지. 맞죠? 슬퍼할 거 없어요. 원 스텝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홀 픽처를 가져라. 여러분을 깔아뭉개고 죽이려는 세력이 더 많다.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아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사람을 킬링한다. 핍박한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Sign on the miracle. 끝났다고 안 믿죠? 기사의 표적은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끝났다고 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안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지는데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잘 봐요. 요셉이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팔려갔어요. 창세기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37장에서 이제 팔려갔고, 39장에서, 39장 1절부터.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1장부터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와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채색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통과. 프로븐 캐릭터. 너 됐다. 젤러시를 통과했다. 자, 젤러시를 통과하면 어떤 게 오냐면 여러분이 노예로 살든 여러분의 위치가 밑바닥이건 여러분이 리더로 안 세워지건 여러분이 어떤 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돈케예요. 그게 마음의 관심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관심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뭐에 깨달았냐? 모든 오소리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키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게 키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관문을 테스트할 때 요셉이 깨달은 게 뭐예요? 노예로 있던 사랑받는 아들로 있던 이태스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 와중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successful, 모든 일이 blessed 잘 되고 근데 그걸 누가 더 알아봐요? 기가 막혀. 누가 더 알아봐요? 보디발. 이방이 더 알아봐요. 왜? 얘가 온 때로부터 집이 잘 된다. 얘한테 뭐가 좀 함께 있다를 느껴요. 그래서 그대로 그한테 맡겨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수가 갑자기 자매님에게 페이버를 줘. 왜 줄까요? 그 젤러시를 통과하니까 주는 거예요. 젤러시를 통과하고 교수를 만나봐요. 이 사람이 교수한테 뭐라고 하고 다닐 건가? 내가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개가 이런 걸 못하게 해방났고요. 뒤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교수 만나서 친해지면.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이 처음 했던 스텝. 이게 통과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할 이유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넥스트 레벨의 페이버가 오고 또 다른 오소리티가 주어진다. 세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바운다리에서 오토리티가 주어진다. 비록 슬레이브지만 봐요. 슬레이브지만 가정의 모든 걸 다 맡았어요. 제가 어려서 교도소 선교를 다녔는데요. 교도소에 가면 죄수 중에서도요. 완장찬 죄수가 있어요. 아셔요? 보셨어요? 완장찬 죄수. 미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완장 말고 어떤 마크라든지 계급이 있어요? 리더. 죄수의 리더. 예. 있어요. 야. 걔가 다 진두주의해요. 간수는 걔한테만 체크해요. 이거 봐요, 지금.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겨서 다 누가 해요? 보디발. 네? 아들도 있을 텐데. 동케. 누가?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릴리스하는 것이 오토리티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석세스입니다.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키가 절대적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를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Test of false accusation.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 참소들,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자, 요셉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또 움직여요? 보디발의 와이프. 그 볼까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간땡이 부었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야, 자기의 바운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눈독 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이에요. 바운다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토리티를 릴리스 하지 않아요. 만일 바운다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토리티를 주면 다 메스트업 돼요. 볼 것도 없어 리벨하고 볼 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지천하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천하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오소리티를 부과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절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 킹덤이 되는 데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서 잘려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노땡큐 했죠? 노땡큐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므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할세 요셉이 심오하되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 없더라. 자,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가 꼬셔서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false accusation. 저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옷만 벗어놓고 갔다. False accusation. 두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역할 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많이 했는데 드디어 거꾸로 돌아와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 바울도 보면 처음엔 시기에서 오는데 두 번째는 저작거리, 시장거리에서 악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거짓으로 참수해서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요. Second level, false accusation.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처음에는 화가 날 거예요. 그런 일도 한 적도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 취급하고 또 뒤에 가서 막 말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쉬쉬쉬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그게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살땅이 점점 좁아져요. 그때 기분이 어때? 그때 기분이 어떠냐고. 이 관문을 잘 통과하셔. 잘 봐요. 사람들의 명성을 원하면 이 여자하고 잠깐 아무도 안 보니까 살짝 하면서 비밀 관계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준 그림이 있는 게 하나님이 준 authority. 내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저라고 나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의 별들이 와서 나에게 절한다. 오토리티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나를 거짓말로 참소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바운다리 안에서 서렌더하겠다는 키가 와야 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두 번째 내게 유익이 있건 없건 it doesn't matter. 여러분의 유익을 찾고 여러분의 편한 걸 찾으면서 오토리티가 올라가기를 바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페일이에요. 실패예요. 세컨드 레벨이 뭐라고요? False accusation. 참소. 오케이. 주의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다가 남한테 욕도 먹어보고 참소 당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이게 슬퍼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레벨업이 일어나요. 이걸 피하면 레벨업이 안 일어나요. 오소리티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바울 보세요. 와우.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참소를 당하고 했는데 밤에 갔는데 밤에 가자마자 시나고개에 들어가서 또 설교를 해요. 이따는 오늘 오후에 듣겠지만. 왜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doesn't matter.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말한 그 메시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 전달된 메시지 이는 내 택한 그릇이라 그릇이라 이방인과 백성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조슨 베셀 그 말을 100% 동의하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 인생을 데디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참소 여러분 참소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제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뒤돌아가서
여러분을 등을 찌르면서 참소할 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감사하세요. 세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그 단계를 통과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좀만 지나면 금메달 오겠구만요. 오케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여. 영광의 영. 네가 환난 받을 때 영광의 영이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오토리티가 주어진다. 아마 폴 서큐세이션 한 두세 번 받으면 다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때려칠까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힘든 거를 다 수술해서 고쳐줬더니 이쁘게 안 꿰맸다고. 내가 여잔데 배에다 흉터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녀요. 거기 가지 마라. 근데 그 사람 아니면 살 수 없는 수술이었거든요. 스페셜 닥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들으면 근데 세상에 미혹당한 사람도 또 그런 말 듣고 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팍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No.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오토리티가 레벨업 되고 있다. 세 할렐루야. 레벨업 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폴 서큐세이션에 대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 가보세요. 거기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말로 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바울이 걸어간 코스가 다 그래요.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 중에서 쫓아내더라. False accusation. 선동. Stop. 또 14장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악감을 품게 하기나 말거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false accusation 때문에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봐요.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이 나르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못하게 회방하는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여러분의 오토리티를 통과시켜 레벨업. 폴 서큐센 할 때 여러분도 뒤에서 남을 이렇게 했던 걸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 다윗이 뭐라 그래? 시므이가 와서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돌 던지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저놈을 쳐 죽여라 그래? 그냥 놔둬라 그래? 그냥 놔둬라. 왜? 저걸 통해서 내 죄악과 트랜스그레션이 사해질지도 모른다. 대가 지불함으로 그게 나한테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이해하시겠어요? 같이 삼자 대면하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대면할까요? 대면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하는 프로세싱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킹덤 프로세싱.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넥스트 레벨 통과됐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 서드 레벨. 여기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 통과 레벨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이그노어 돼요. 왜요?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방에 들어갔거든. 요셉이 감방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오케이 40장 밖에서 일할 때는 사업이 잘 되니까 요셉 때문에 잘 된다고 사람들이 소문도 내줬지만 감방에 들어가면 이제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또 달라요. 감방에 들어갔을 때 오토리티가 레벨업 되는 거예요.
왜요? 감방에 가야 노예도 왕의 권력을 가진 신하들을 만날 수 있어. 자, 신약에서도 바울을 하나님이 죄수로 끌고 가지.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재판관도 만나고 로마 오피서를 만나고 백부장도 만나고 유력 인사를 다 만나요. 하나님이 감방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밑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오,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잘 봐요.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십몇 년을 기도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스크바 공항에 내자마자 체포됐어요. 누가 밀고 했대요. 가자마자 감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러시아 땅에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갇히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10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모든 걸 희생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없인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느냐?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난 네가 그렇게 원한다 해서 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줬다. 너가 뭐라 그랬냐? 러시아에 가서 마음이 상한 사람, 악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알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좌우를 둘러봐라. 여기에 그거 전문가들만 와 앉아있다. 너 그 집을 나가서 방문하려면 집마다 찾아가니라고 경비도 들고 오는데 좌로 돌면 살인자를 만나고 우로 돌면 이런 사람 만나고 다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자, 재미난 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자, 패스하면 뭐가 온다? 오소리티. 파워가 온다.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감방에서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감방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교도관들이 관찰할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있는 감방에 사람들이 변한다. 그리고 이 사람도 깨달았어요. 신방 다니기 편하다. 이 옆으로가 바로 있고 다 있어요. 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종류별로. 어느 날 날짜가 됐는데요. 이감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석방되는 줄 알았대요. 왜? 모범수로. 너무 사람들 잘 변화시켜서. 근데 어떻게 떨어진 줄 알아요? 시베리아. 어디로? 살인자만 가둬놓은 전문수용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이 악한 사람들을 너무 잘 변화시키기 때문에 너에게 맞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전문곳으로 보내든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 당당하게 가서 사형수들, 살인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심시켜. 안희숙 여사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야, 남편을 살인하고 들어온 여자인데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안희숙 여사가 밤에 자면서 그 죄수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듣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를 살인자라고 욕한 사람은 많았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데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대체 왜 그러냐고, 나를 아냐고, 나도 모른다, 여기서 처음 만난 거다.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 그 안에 주먹밥을 거기서 11조 띄었잖아요. 주먹밥 11조, 11조만 뜬 줄 아세요? 10에 9조, 나중에는 전부 금식하면서 너 먹어라 다 준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먹어서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Say hallelujah. 어려울수록 더 큰 authority가 주어지기 위해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근데 잘 봐요. 그럴 때일수록 아무도 안 알아준다.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슬프죠. 서럽지. 그래? 때로는 가까이 있는 서방님도 안 알아주면 더 서럽지. 화가 나고 그때 하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그노어 당한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요셉도 외로웠어요. 억울했어요. 그래서 잠시 실수를 했어요. 바로의 두 신하가 왔는데 꿈을, 요셉의 전문이 뭐예요? 꿈 해석 아니에요?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고 안 알아주고 슬프니까 네가 가서 득이하거든
내 이름 좀 말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한 게 실수야. 그 41장 와봐요. 41장. 내가 여기를 읽으면서 진짜 땅을 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숙가에 섰는데 하고 꿈이 나와요. 왜 만 2년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동안 2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2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허, 요셉이 실패했네. Fail. 2년 재수. 2년 재수. 와우. 그래서 이걸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나도 이걸 가르쳤어요. 비갈렛 있을 때. 근데 내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게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했는데 억울한 1년 동안은 이거 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로부터 이걸 깨달아서 남에게 가르치고 너한테는 적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내가 뻥!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맞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주로 나가서 우리 집이 이제 그 비치가에 빌라 그런 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있고 안 들어오면 비어요. 빈 집이 많아요. 그 빈 집 앞에 그 빛이 그 눕는 의자 있잖아요. 파도 치고. 그럼 남의 집 그 앞에 가서 딱 혼자 누워서 우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닷소리 들으면서 이제 크라이 아웃 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그거를 크라이 아웃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빛이 샥 구더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팍 들어가니 속에서 불이 돼서 휙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째 되던 날 여 카일라 와서 설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 2년 만에 여기 카일로 와서 이걸 깨달은 걸 설교하니 사람들이 뒤집힐 수밖에 없지. 이해하시겠어요? Authority. 2년 후에 Prime Minister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관문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돼요. Jealousy, False Accusation, Backbite, Slander. 마지막에.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구만 알아줄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게 마지막 통과되면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통과되면 프라임 미니스터. 거기까지 울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데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외롭잖아요. 근데 이때 조심하세요. 재수하지 마세요. 2년간 세월이 흘러가. 야, 2년간 꿈 하나 해석해놓고 세월이 흘러가. 얼마나 힘들죠. 와우. 저도요, 이런 걸 깨달아서 내가 뉴욕에 살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옆집에 좀만 걸어가면 한 100m쯤 걸어가면 대장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 부동산 이런 걸 하도 잘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만 꼬셨냐면 주희 씨나 그 다음에 주희 씨 할머니, 과부들, 얼마 못 살고 갈 사람들, 돈 있나 봐갖고 돈 있으면 가서 잘해주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잘했다면서 자기 유산을 그냥 탁 주면 그걸 가서 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런 심보로 하니까 하나님이 대장암을 걸리게 했어요. 부인은 젊어요. 젊은 마누라 놓고 자기가 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낙이 유일하게 007 가방, 얼마까지 그 가방 있었는데 가방 버렸어요. 007 가방 하나 들고 그 안에 성경책 들고 그 사람한테 오후에 가서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하고 기도해 주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요. 여기에 충성을 다했어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오란 데도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Doesn't matter. 그래서 대장암이 나섰어요. 근데 문제는 나섰으면 어디를 먼저 와야 돼? 교회로 먼저 와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간 줄 아세요? 그 곧 죽을 할머니, 돈 많은 할머니, 그 할머니 만나러 갔다 온 거예요. 왜? 죽기 전에 그 유언 자기 이름 써서 바꿔서. 그러더니 가시더라고. 네.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쓰기 때문에.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오소리티가 주어졌어도 오소리티를 제대로 써야 되고 자기를 괴롭힌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무시한 사람, 볼스 어큐세션한 사람, 시기 질투해서 안도질한 사람 다 용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예 용서하고 사는 게 제일 나아. 야? 마음에 품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제일 나아. 그리고 감방에 들어갈 때 감사해. 왜? 레벨업 되기 위해서 감방에 들어가는구나.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하나님이 캄다운 시킬 때, 크러쉬 시킬 때. 왜요? 다른 세계를 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기에.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졸업 논문 제목에 5020. 이 관문을 다 통과하길 바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데스티니가, 오소리티가 다 완전히 릴리스 될 뿐만 아니라 이 오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오소리티까지 릴리스 시키는 연쇄 반응이라는 거예요. 5020. 19절부터 읽을까요? 19절부터. 앞부부터 해봅시다. 앞부부터. 자, 요셉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15절부터, 50장 15절부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진짜 잘못했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줘라 하는 게 나을까요? 아직도 형제들은 깊은 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오소리티가 없어요. 특히 르우벤은 버스로아이시 넘버원이지만 오소리티를 상실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고 한 게 르우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한테 말한 거예요. 오소리티를 상실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소리티를 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오소리티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 태도를 취해야 돼. 이 태도를 취하지 않고 보복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면 그걸로 커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대제사장 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집합시킨 것도 아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그림을 잘 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오소리티를 상징시키기 위해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다뤄서 또 다른 오소리티 피규어를 만들지도 몰라. 노바디노. 여러분이 주어진 이 관문들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준 꿈을 다 완성시켜서 우와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래. 여러분의 환경을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비하인드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비하인드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 자, test of jealousy, test of false accusation, test of be forgotten or ignore. 무명한 사람이 돼서 오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과 다름을 받고 하나님이 뿜! 어느 날 들어올릴 때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오토리티와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의 풍성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Say hallelujah. Hallelujah. 다 동의하십니까? 와우. Wow.